본인 같은 경우는 올해는 고전의 수전이에요. 그래서 근데 크게 딱히 큰 먹고 살고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올해는 이렇게 말하자면 인간사로 본인이 조금 애를 먹으라는 형국은 맞아요. 사람 때문에 머릿살이 아프고 해야 되는 형국. 근데 기운 반, 쉽게 말하자면 아군 반.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절묘하게 매치가 다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해서 해쳐서 넘어가실 수는 있다. 내년 후년 시절,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내년 후년이래요. 그래서 내 후년부터는 거침없이 뭔가를 시작해도 괜찮으시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내가 남은 운으로. 아까 아군 반, 기운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안 좋은 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좋은 운으로 이렇게 평으로 간다. 근데 사주 자체에 금전이 마르거나 그러진 않았어. 식복이 마르거나. 근데 뭐냐면 이제 주변으로 힘이 든 거지. 주변으로 힘이 든 거지. 내가 내 문제로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본인은. 난 그냥 놔두면 내가 내 알아서 살아. 근데 주변이란 말이지. 근데 그 주변은 어떻게 내가 다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그래도 대운이 일찍 들어오는 편이라 내년 후년에 그 괜찮겠어. 내년 후년이면 내 후년이 아니면 내년 후년 다 후년. 합해서. 후년부터. 후년 정확하게 3월 달부터. 뜻하지 않은 금전이 들어올 예정이야, 문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라는 건내 이름을 쓴뭐 명의를 내 명의로 된 뭔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운이거든. 그게 같이 들어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운인 거지. 평생으로 봤을 때 운이 세 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세번 중에 제일 강한 운기가 만 하나에 들어와요. 그 때문에 좋은데? 오늘 라스트 손님 운이 제일 난것 같아. 그래요? 앞에부터는 굉장히 우울했거든? 근데 좋은 것 저도 많이 우울하거든요, 같아. 우울하겠지. 우울한데 본인이 견디지 못할 정도 아니야. 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서, 안 좋은 건 피해가고 맞고 가는 건 좋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내가 이겨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하는 거. 아까 인간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힘이 들 거야. 근데 그 부분은 지나가는 부분이라 평생을 그렇게 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그게 조금 답답한 수준이긴 해, 본인한테는. 올해예요. 근데 반 넘어왔잖아, 지금. 반을 넘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 지금처럼 조금은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올해 음력으로 11월이에요. 차 굉장히 조심해야 돼. 차요. 사고수 크게 닿아요. 그게 아홉수를 치는 아군 중에 제일 큰 운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먼길 운전, 이라든지 저는 아니면 적을게요. 그래요. 말씀하세요. 먼길 운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댁이 되게 먼데. 그러면 본인 말고 본인 운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운전을 부탁하든가 아니면 그래도 그때 만약에 11월 달에 좀 본인이 우리 같은 직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쎄하다. 이 길을 나서는데 그러면 뭐 예방 부적이 됐든 이런 거라도 좀 지니고 한달 정도는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 나거들랑 전화 주세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피해 가시면 괜찮아. 남편하고 살면서 안 치는 부분은 없어. 안 싸우고 사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 선생님 분이어도. 근데, 아예 뭐 이혼을 할 수준이라든지 그렇진 않아. 싸우긴 하되 일부 종산 한다는 얘기야. 맨날 싸워요, 진짜. 싸우긴 해. 헤어져. 절대 안 해줄걸? 근데 남편이 좀 건강이 안 좋은데, 뭐, 빨리 과부가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면 앉았을 때 너는 조실갑을 파, 너는 갑을 파자다 딱 나와. 근데 와. 그러면 일부 종사 못 하잖아. 남편이 일찍 죽으면 시집 또 가잖아. 근데 그렇진 않아.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남편하고는 괜찮아. 싸우는 거는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돼.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천생연분의 궁합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도 3년 안에 안 싸운 사람 없더라.
근데 그 본인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 남편하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은 자손떡이 있어요. 그래요? 말년에. 그래서 자손으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핀다 그러죠. 내사주로는 그렇게 크게 피진 않아. 대운이 들었어도 명예롭진 않다고. 금전이 도는 거지. 근데 자손으로 인해서 약간 자손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신랑하고 잘 살아야 되겠죠. 고비고비는 올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 남편도 올 지나가면 건강상에는 많이 나아질 거예요. 크게 죽고 사는 병은 아닐 거예요. 내년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내년에는 집을 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그러면은 뭐 문서랑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후년에 사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고민돼. 내후년에 사는 게 좋겠다. 내년보다는. 조금 더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년에 뭘 살라고 했어. 근데 내 운이 후년에 더 좋아. 근데 내년에 좀 참았다 후년에 사잖아. 그러면 갑자기 부동산이 거기에 올릴 거를 내가 고른다던가 뭐 이런 운이 닿을 수 있어. 그러니 문서운이 있을 때 하는 게 낫겠지. 이왕이면 어차피 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돈이 나가진 않거든. 그러니까 후년에 가서 후년 뭐 정월 딱딱 되자마자 해요. 그럼 1년 반 정도 남은 거잖아. 그건 또 음력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다 음력. 아들한테 잘해줘야겠네. 잘해야 되겠어. 자손떡이 있는 거 보니까 잘해. 근데 자손떡이 있는 사람은 맨날 때리고 키우고 안 가르쳤는데도 자손떡이 있고 그저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웠는데도 자손떡 없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수님은 자손떡이 있어.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자손들 다 때려 굉장히 많이 빌었어. 그래요? 그래서 대대로 자손떡이 있어. 전 딱 한 명만 낳고 말 건데 더 남기죠. 그런 건 아니죠? 자손마다 로또는 아니야. 근데 지금 자손떡이 있다는 거 보니까 있는 자식한테 그러는 것 같아. 나도 상관은 없어. 나쁘진 않은데 일단 덕을 본다는 건 큰 자손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들한테 잘해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네. 맨날 때리기만 했는데. 원래 때린 자식 효도해. 맞은 자식 효도해. 네. 자손떡에서 부럽다. 그 정도예요? 자손떡 운이 컸어. 이렇게 나오는 건 크게 덕은 있다니. 자손떡 운이 있겠어. 감사합니다. 네.